울진군 종합자원봉사센터는 17일 울진군 종합복지회관 1층 조리실에서 울진군 청소년 그린리더 양성교육의 일환으로 울진군 관내 고등학생들이 모여 건강수제청을 직접 만들어 울진 소방서 소방관들에게 선물하는 지역사회 나눔 활동을 전개하였습니다. 울진 관내 고등학생 30명을 대상으로 환경에 대한 경각심을 가지고 친환경 생활을 실천할 청소년 그린리더 양성이 일단 거기에 목적을 두고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총 이제 10회 프로그램으로 진행이 되는데 5회는 황혜진 강사님의 특별한 강의로 이루어질 거고요. 나머지 5회는 팀별 프로젝트 봉사활동으로 이루어질 계획입니다. 오늘은 지난달에 했던 팀워크 강화라는 주제로 선생님이 특강을 하셨거든요. 그 팀워크 강화의 일환으로 친구들이 팀별로 수제청을 만들어서 지역사회에 애쓰시는 분들을 위해서 나눔 활동을 하려고 시작하게 된 겁니다. 모든 국민이 코로나로 전부 다 힘드셨겠지만 특히나 코로나 위기 속의 최전선에서 일하신 분들이고 업무적인 스트레스가 굉장히 많으셨던 분들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조금이나마 마음의 위안을 드리고 싶어서 수제청을 만들어서 전달하게 되었습니다. 청소년 그린리더 양성교육은 그린리더에 도전하는 우리는 청소년 자원봉사자라는 프로젝트로 2021년 경북 자원봉사 우수 프로그램 개발 공모 사업으로 선정되어 올 한 해 동안 청소년 그린리더들을 위한 특강 5회와 팀별 프로젝트 봉사활동 및 지역사회 나눔 활동을 통한 자원봉사활동 5회로 총 10회의 다양한 프로그램에 참여하게 됩니다. 오늘 레몬청 만들기 할 건데 친구들 뭐 따로 만들어 본 적 있는 친구들이 있어요? 없어요? 오늘 처음 해보는 거예요 다들? 처음으로 건강수제청 만들기에 도전한 청소년들은 생전 처음 칼질을 해보는 친구들도 있어 서툴지만 조심스럽게 선생님들의 도움을 받으며 건강수제청 만들기에 도전해봅니다. 일단 설명을 들은 대로 레몬을 깨끗이 닦고 균일하게 잘라보지만 역시나 쉽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두 번째로 진행해야 하는 건 설탕과 버무리기입니다. 버무리면 안 돼요. 레몬이 망가지면 안 되기 때문에 이렇게 해서 설탕을 이렇게 털어야 돼요. 왜냐면 얘가 집에 있어서 뭉칠 거란 말이에요. 자기들끼리. 그냥 손가락을 넣어서 이렇게 털면서 얘를 이렇게. 넣어요? 하지만 레몬을 균일하게 잘라야 보기도 좋고 설탕과 버무리기가 좋은 텐데 그렇지 못한 친구들도 많은 것 같습니다. 오늘 준비한 수제청과 함께 깜짝 이벤트는 그동안 지역의 화재 예방과 인명구조를 위해 애쓰시는 119 소방관 아저씨들에게 전하는 감사와 희망 메시지입니다. 그동안 한 번도 표현하지 못했던 소방관 아저씨들에게 고마운 마음을 담아 글로 표현해봅니다. 오늘 배운 거 가지고서 집에서 한번 만들어 볼 수도 있겠는데?
네,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어머님한테, 부모님한테 딱 선물로 네. 내가 만들었어 하고 서프라이즈를 한번. 오늘 첫 칼질 칼 잡아본 소감? 재밌어요. 아, 재밌어요? 야, 너무 간단하잖아. 그래, 좀 방송용 멘트를 해줘야지. 오늘 어때요? 네, 너무 재밌고 뜻깊은 순간이었어요. 그냥 다 생선 내주는데. 아니, 그럼요. 집에서 그러면 한 번도 안 해본 거예요? 아니요, 그냥 가끔 그냥 쑥쑥하긴 했는데. 어떤 순간에 아 내가 요리의 소질이 있다라고 느꼈대 오늘 체질하면서. 예예. 매 순간이요. 오늘 어떤 맛이 날 것 같아요? 본인이 만든 과일탕이. 완전 맛있지 않을까요? 이 중에서 저가 제일 나을 거예요. 지금 어때요? 과일탕 오늘 처음 만들어보는 거예요? 아니면 전에 만들어본 거예요? 전에 만들어봤어요. 처음 만들어봐요. 지금 레몬을 막 국물로 넣는 식감이 어때요? 레몬 석강이요? 겉은 울퉁불퉁하고 거친데 속은 맨들맨들해요. 본인이 만든 레몬청 맛이 어떨 것 같아요? 제일 맛있을 것 같아요. 제가 제일 맛있어. 같은 팀이잖아. 오케이, 우리 1등이에요. 그럼 마지막 단계는 스티커를 붙이고 박스에 포장하면 오늘 건강수제청 만들기는 끝납니다. 네, 잘하는 친구들도 있고 약간 뭐 조금 느릿한 친구들도 있는데 대체적으로 애들이 너무 열심히 해주고 재밌어해서 저희도 뿌듯하고 또 이걸 또 좋은 데다가 기부를 한다니까 너무 좋은 마음으로 같이 한 것 같아서 네, 기분이 좋습니다. 오늘 저 수제청, 레몬청의 포인트는 어떤 건가요? 사랑을 담으면서 만든다는 점? 그게 포인트인 것 같아요. 좋은 곳에 기부를 하는 거니까 좋은 마음으로 한 것 같아서 뿌듯하네요. 친구들이 생각보다 잘해줘서 너무 고마웠고 일단은 감사한 마음 담아서 만드는 거에 이의를 두고요. 오늘 즐겁게 잘했어요. 정성스럽게 만든 건강수제청을 소방과 나저씨들에게 전달하기 위해 울진 소방서로 발걸음을 옮깁니다. 3355 짝을 지어 소방서로 가는 발걸음은 가볍기만 합니다. 단체 인증샷은 기본. 오늘 우리들이 할 일은 여기까지. 모두 훌륭히 교육을 완수했습니다. 기분 좋습니다. 저희들이 이렇게 여웅대접 한 행동도 별로 없는데 여웅대접 받고 이러니까 기분 좋고 더 국민들한테 더 이제 봉사해야 되겠다는 마음을 갖습니다. 예, 뭐 여태까지 저희들이 의료진이나 소방관님들 코로나 때문에 고생을 하시는데 뭔가를 갖다 이렇게 할 수 있었다는 게 참 큰 보람이고 우리 학생들이 이렇게 앞으로 이런 계기로 해서 사회생활에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었습니다. 뿌듯한 하루였습니다. 울진군 청소년 그린리더 양성교육을 통해 청소년 그린리더들이 환경에 대한 경각심을 가지고 친환경 녹색 생활을 실천하며 친환경 생활의 실천 문화 확산에 앞장서길 기대해봅니다. 오늘 하루를 마무리하면서 한마디 한다면? 정말 보람찬 하루였다라고 생각합니다. 하루 마무리하면서 네. 너무 뜻깊은 시간이었고요. 재밌었어요. 앞으로도 이런 활동을 많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루 마무리하면서 한마디. 소방관님들을 위해 저희가 선물 드릴 수 있어서 정말 재밌었어요. 이렇게 토요일인데 이렇게 나와서 수제청 만들기 뭐 앞으로 그리고 또 많은 학생들이 있잖아요. 그때 같이 해줘서 고맙고 그동안 이렇게 소방관님들, 뭐 의료진들 다들 이렇게 고생을 하시는데 우리 손으로 뭔가를 만들어서 이렇게 작지만 이렇게 보답을 하는 그런 귀한 시간을 만들어줘서 고맙고 앞으로도 이 그린 리더 캠프가 끝날 때까지
항상 나오자 없이 같이 활동할 수 있도록 부탁드릴게요. 오늘도 수고하셨어요. 올진 미디어 네트워크 채널.